나는 가진다. 어린이는 요셉이 돌봐주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12명의 형제 중 요셉이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좋은 옷도 생겼고 맛있는 것도 요셉에게만 주었지요. 어린아이 형제는 큰 힘으로 나사렛의 통치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대해 요셉은 아버지 형제에게 자랑했어요. 그러자 다른 형제는 더욱 요셉을 미워했지요. 어느날 형이 말했어요. 요셉을 죽여버려 또 다른 형이 아니야. 말했어요. 아니야. 죽으록 일관하게 종에 팔아보시자. 그래서 형제들은 장사하러 지나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은 멀리 이집트의 종이 되었어요. 이집트의 장군 보디발 집에 오게 된 요셉은 열심히 일했어요. 피로의 모든 것을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쁜 일이 생겼어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 믿고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함께 갇혀있던 왕의 신하였던 두 사람이 꿈을 드시 뿌리에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 두 신하는 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이집트의 왕이 한 꿈을 꾸었을 때 살찐 7마리 소들이 불을 뜨고 먹을 때 마른 소들이 갑자기 나타나 잡아먹었어요. 또 두 번째 꿈에서 7개의 잘 익은 고추장이 마른 고추장에 나타나 모두 먹어치우게 버린 꿈이에요. 과연 이 꿈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네요. 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이것도 있겠네. 과연 이 꿈은 무슨 뜻일까요? 왕은 여러 신하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왕의 꿈을 본 뜻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요셉이 같이 감옥에 있던 신하가 요셉의 생각이 됐어요. 요셉이야만 풀어줄 수 있어요. 하고 요셉이 소개했어요. 왕은 요셉이 불렀어요. 꿈속의 말씀을 해주겠다. 요셉이 말했어요. 7년 동안 곡식과 열매가 열린 풍년이 되겠어요. 그 다음 7년은 아무 곡식도 열리지 않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풍년이 들러 모두 굶어 죽게 되는 꿈이에요. 목이 서서 그래요. 풍년이 준비하세요. 왕은 매우 기뻤어요. 요셉의 기회를 왕은 깜짝 놀랐어요. 기쁘야만 말했어요. 너는 지혜로구나. 내가 나의 백성들이 다스리겠다. 왕이 요셉을 제일 높은 이집트의 총리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돌보하셨어요. 요셉이 말해주셨어요. 요셉과 함께 있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함께 계신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용서한 요셉. 요셉은 형제에게 요셉에게 짐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도와주었어요. 하나님도 왕의 꿈을 풀이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때 왕의 모든 백성들 위해 다시는 통치자로 세워주었어요. 요셉이 말한 대로 칭경조가 공세가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풍선이 되었어요. 하지만 중 조신 지혜로 곡지를 잘 쫓게 주었어요. 곧 7년이 지나고 먹일 것이 하나도 없는 흉년이 났어요. 이집트의 요셉 덕분에 곡식이 많았어요. 형제는 사온 곳에 먹일 것이 없었어요. 형제는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갔어요. 곡식을 사러 온 형제는 왕국의 총리를 만났어요. 하지만 형제는 이때 제일 높은 사람인 총리 요셉인 것을 알 수 없었어요. 요셉은 형제의 곡식을 사고 싶어 했어요. 요셉은 형제를 알아보았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너희들도 우리나라의 곡식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본 실제로구나. 형제는 깜짝 놀랐어요. 형제는 돌아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들은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형들이 아직도 서로 미안한지 알고 싶었던 요셉이 말했어요. 다음번에도 곡식을 사러 축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막내 동생이 데려오시오. 요셉이 형들의 베냐민 기억하기 위해서 돕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형제의 아버지 동생이 베냐민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요셉은 형제에게 곡지 넉넉히 주고 곡지 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곡지 살아온 성취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이에요. 형님들은 다 무서워했어요. 형님들이 자기들이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달랐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형님들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위해 저 먼저 이곳에서 형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이곳에서 살아요. 요셉은 형제들이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용감한 소녀 미리암. 출애굽기 2장. 미리암은 이스라엘 소녀예요. 미리암은 미리암은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어요. 이집트 바로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기가 나오며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흥경의 엄마 미리암은 사랑스러운 남자 동생이 낳았어요. 엄마는 아기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서 키웠어요. 하지만 점점 아기가 자라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눕히고 강물에 뛰어 보냈어요. 내가 우리 아기를 함께 있을래요. 미리암이 말했어요. 미리암은 용감한 여자아이였어요. 미리암은 바구니 따라가 몰래 쫓아갔어요. 우왕, 아기가 막 울었어요. 곧 여자가 여자를 씻으러 강에 왔어요. 그 여자는 이집트에서 공주였어요. 바구니가 있네. 공주 바구니의 속에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부터
기운 낼때 아기를 내가 키워야겠다. 공주가 말했어요. 나무에서 건졌으니 아이는 모세라고 불러야지. 모세는 나무에서 건진 아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기를 둘러올 사람이 필요한데 하매 공종이 건졌겠지요. 이때 모든 것을 지켜본 미래 없는 짓밟기 공주님께 달라졌어요. 그리고 미래함이 말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아기를 돌볼 수 있어요. 엄마를 소개했어요. 공주가 오락가자 미래함은 데려왔어요. 공주는 아기 엄마에게 부탁했지요. 이 아기를 키워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엄마는 이제 아기를 숨겨도 안고 키울 수 있게 되어서 기뻤어요. 미람, 나는 용감하게 도와줘서 고맙구나. 엄마는 누나 미래아인께 말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어느덧 모세는 40살이 어른이 되었어요.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된 것을 알았지요. 어느 날 요한이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 화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집트 왕 바로 모세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멀리 도망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모세는 그곳에서 근도하고 양떼를 돌보면서 살았어요. 어디던 모세는 80살이 되었어요. 모세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지만 이집트의 종이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돼서 몹시 슬퍼했어요. 모세가 자기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있는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모세는 혼자서 말했어요. 나의 양떼들은 행복하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집트 왕이 힘들게 고생해야 돼.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어. 누굴 그리둘까? 오늘도 모세는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딸기 나온 사이에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때 돌아가거라. 내 백성들이 그곳에서 데려나오라. 이제 옛날 아버지 약속한 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모세는 겁이 났어요. 그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바로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진작에 말하라고 형 아론도 같이 가보라고 해주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용기를 갖고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에서 데려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대로 행동할 거예요. 또 읽어드릴게요. 안 되라고 말하는 왕. 출애굽기 5절 12장 5장에서 12장. 하나님 백성이 가게 하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 떠나야 하니 백성들이 도와주시오. 안돼, 바로는 왕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렇게 말했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지 않을 거야. 왕은 고집을 부렸어요.
바로 왕은 백성들에게 더욱 인지를 일으켰어요. 백성들의 밥 먹이 시작 주기가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해야 할 말씀하셨어요. 바로 왕은 백성들과 더욱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곧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이 곧 알게 될 것이다. 번이나 하나님 백성을 가게 하시오라고 하지만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안 돼! 왕이 말했어요. 너희 백성들이 날 위해 일해야 해. 이집트 사람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큰 강이 피를 보냈어요. 방과 지붕 위에서 수많은 개구리들이 뛰어가지 다녔어요. 갑자기 불어오는 먼지들이 모두 이와 보그룩을 들어갔어요. 변했어요. 또 파리떼가 몰려왔어요. 나쁜 일이 계속되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소가 양들이 나쁜 병에 걸려서 모두 죽었어요. 다시도 등장해 농사가 지을 수 없었어요. 얼마 남지 않는 곡식도 때가 나타나서 부부 먹어치러웠어요. 더 큰 일이 3일 동안 해가 뜨지 않아 깜깜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9가지의 일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아주 커다란 나쁜 일이었어요. 그거는 바리오 왕이 아직부터 집승리의 첫 번째 새끼까지 모두 죽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온 땅에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라 바로 왕은 모세의 형이 아론을 불렀어요. 가라, 왕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너희 백성들이 가거라. 왕이 이제는 고집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보다 더 크신 것을 보여줬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